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.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한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종로에 공식 출마한 황교안 대표는 9일 성균관대학교 앞 떡볶이집 앞에서 종로에 공식 출마한 황교안 대표는 9일 성균관대학교 앞 떡볶이집에서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? 라고 말했습니다. 1980년 5.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 계엄령에 따라 전국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진 것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황 대표는 이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뭉뚱그려 말했습니다. 여야는 공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황교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일 황 대표가 성균관대 앞 상가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던 중 1980년 5.18 민주화운동을 무슨 사태로 표현했다며 5.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천박한 역사의식의 발로라고 비판했습니다. 10일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에게 떡볶이 먹기 연출에 앞서 올바른 역사 공부에 매진하라고 지적했습니다. 종로를 출마로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시작한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심을 사기엔 어려워 보입니다. 국민의 소리TV 전유진 기자였습니다.